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은 일반적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며 이것은 정신세계를 접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 안에 부어진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하며 내 삶과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기능하는 옷이자 집입니다. 물질적인 세계를 접촉하며 혼의 지시들을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훈련한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견고케 되며 영의 좋은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표현이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며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9월 19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탁월한 성품. 잠언 11장 5절 6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바르게 살면 앞길이 평탄하지만 악하게 살면 인생이 고단하다. 훌륭한 인격은 최고의 보험이지만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탐욕에 걸려 넘어진다. 창세기 49장은 우리에게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마지막 유언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의 맏아들 르우벤에게 그가 소유한 엄청난 잠재력을 언급합니다. 야곱은 르우벤을 자신의 맏아들이자 자신의 능력 또 강한 남성성과 기력의 시작으로 묘사하며 르우벤이 받은 장자권이 그에게 위엄과 권능의 탁월한 위치를 주었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르우벤의 성품적 결함이 어떻게 모든 것을 파괴했는지 역시 강조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이 때문에 장자에게 주어진 약속과 축복 그리고 야곱의 힘이라는 칭호와 모든 아들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고 강한 아들이라는 찬사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성취할 수 있었던 위대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성품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을 향해 선포된 예언과 그 예언을 말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상관없이 당신의 성품은 예언을 망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 또한 망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의 성품이 그의 삶을 망쳤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당신의 삶에 관한 예언이 모두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을 향한 그분의 선한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빛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고 훌륭한 성품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되도록 기도했던 에베소서 3장 16절에 등장하는 바울의 기도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품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부어진 새 생명과 본성을 표현하며 적절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 성품인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영 안에 부어졌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했던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과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본성과 일치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넘치는 은혜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성품이 중요하고 온유한 성품이 중요하며 이해와 용납과 배려와 섬김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아가페 사랑, 신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 안에 부어진 새로운 본성의 표현이자 동시에 우리의 성품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맛있고 영양가가 풍성한 국을 납작한 접시에 담아서 먹는다고 해봅시다. 과연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양가가 풍부한 따끈따끈한 잡곡밥을 길쭉한 호리병 같은 데 담아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이렇게 음식을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영양가 있고 맛있는 좋은 음식일지라도 합당한 그릇에 담겨져서 적절하게 이용해야만 그 음식의 유익과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이어진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다루지 못하는 불안정한 성품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으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진정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성품을 훈련하고 우리의 성품을 견고하게 훈련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성품들을 제대로 훈련하며 다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과 영양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견고하고 적절한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손으로 뜨거운 국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가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습관이나 성품을 세워가는 부분들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빛을 합당하게 표현하며 내 안에 있는 평강을 합당하게 표현하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합당하게 표현할 줄 알고 내 안에 있는 사랑과 열정을 합당하게 표현해내며 그것을 통해 내 삶을 지혜롭게 다루며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두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당신의 뜻과 일치하여 당신의 빛 안에서 신실하게 행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사는 것과 성품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성경의 예시들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하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당신의 뜻과 일치하여 당신의 빛 안에서 신실하게 행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사는 것과 성품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성경의 예시들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하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